수 지금 100만 구독 이상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. 지금 유튜브 팀을 통해서 약 저희 신현수 채널 그리고 너와라 TV 등등을 통해서 2만여 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데요. 앞으로도 쭉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. 원내에서 여당 그리고 그 이중대, 삼중대들에 맞서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. 11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이끌고 계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축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 좋은 날이죠? 네. 신의 한 수가 100만 명, 그새 110만 명 됐다고요? 저희가 희망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요, 신혜식 대표님 보기에는 그렇게 뭐 그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이 뭐지 세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목한 시절에 정말 얼마나 어목했습니까? 지금이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 진실을 알아가시지만 어목한 시절에 정말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을 시절에 진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. 우리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께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신의 한수 좋아하시는 것만큼 저도 좋아하는데요. 제가 솔직히 무슨 뭐 워낙 금융방송도 요새 그렇긴 하지만 어떤 방송국에 무슨 저 인터뷰 요청이 와도 대충 제가 바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특히 또 별로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잘 안 가는데요. 신의 한 수가 요청하면 제가 100% 즉각 갑니다. 근데 신의 한 수가 또 어목한 시절에 자유한국당과 또 우리 보수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항상 노력해 주셨습니다.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요새? 요새 구글의 이상한 정책으로 신의 한수 동영상에 많은 노란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. 아시죠? 네. 이거는 또 다른 탄압인 거 아시죠? 네. 저희 당에서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. 구글 측은 이것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것을 좀 진상조사를 하고요. 이 정책을 조금이라도 좀 수정할 부분이 없나,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유튜브 방송을 탄압하는 그 가장 나쁜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. 이런데도 역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, 저희는요 지난주 초에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듣긴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광화문 10월 국민항쟁의 첫 번째 단계의 승리였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조국 낙마가 끝이 아니잖아요. 시작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가열차게 투쟁해야 됩니다. 오늘 조국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. 또 뭐 영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반론을 장황하게 써서 냈습니다. 또 거짓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영장이 원래는 발부되어야 하는데 요새 법원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?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참 부끄럽습니다. 또 지금 검찰도 물론 잘하는 것 같지만 진짜 끝까지 잘하려면 국민들께서 조국 수사 끝까지 끝장을 보고 제대로 해라 하고
계속 외쳐주셔야 됩니다. 이제 지금 막 하는 게요, 여당이 뭐 하려고 그러냐면 공수처 한다는 거 아시죠? 이 지금 신독재 국가, 제가 신독재 국가라고 했는데요, 이 파시즘 같은 이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할 것 다 마지막에 지금 이제 11월 12월에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장기 집권을 완성하려고 합니다. 공수처가 위헌적이고 공수처가 나쁜 거 다 아시잖아요. 근데 여기에 핵심은 저는 조국 구하기법이다.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법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공수처법 통과되면요, 하고 있던 수사도 가져와라 그럼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공수처장은요, 연임도 가능하기 때문에요,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이제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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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꽁 숨겨버립니다. 있는 죄 덮어버리고 우리 쪽에는 없는 거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 공수처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요, 저희가 남은 것이 이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바로잡는 겁니다. 근데 기분 좋은 것이요, 지난 3월 말에는요, 공수처 찬성이 65%, 반대가 23.5%, 무려 40%가 넘게 차이가 났는데요. 오늘 아침 우리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방송이지만 YTN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공수처 찬성이 51%, 반대가 41%로 10%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. 지금 저희가 할 거는요, 국민들 여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소리 내시고 신의 한 수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공수처 여론이 바뀌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 본질을 알아서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면 저들이 못 밀어붙입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결전입니다.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